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초가 부족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이 being이나 to be 해석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eing과 to be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면 우선 비동사의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동사 예문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She is pretty.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그녀는 예쁘다. 이게 비동사의 기본 해석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여러분 명사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She is a girl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때 이 비동사의 해석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소녀이다. 그녀는 예쁘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She is in Seoul. 그러면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전명구가 나오면 이때 이 비동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있답니다. 있다. 있다. 그녀는 있다. 서울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왔을 때 장소 부사가 와도 똑같아요. There. 그 다음에 here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녀는 있습니다. 서울에. 그녀는 있다. 거기에. 그녀는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전명구만 이렇게 없애볼까요?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She is. 이건 무슨 뜻일까요? She is. 그녀는 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 입니다. 우리 그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Therefore I am.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됐나요? 비동사의 기본 해석은 다로 끝난다. 하지만 전명구가 나오면 어찐다? 있다. 아무것도 안 나와도 해석 어떻게 한다?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이 to be하고 be to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being과 to be는 뭣뭣이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즉 being이나 to be 뒤에 뭐가 나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봅니다. 자, being으로 시작했잖아요.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하면 해석이 뭐예요? 뭣뭣이 되는 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필요합니다. to be 되는 것을 근면하게 되는 것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동사잖아요. 이때 이 동사 뒤에 을을이 필요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는 을을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필요하다. 뭘 필요해? 을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면하게 되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번 문장 봐보도록 합니다. 그 소년 관계대명사 있죠? 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에 있는? 자, 해석. 그 소년 나와 함께 있는 원합니다. 자, 또 to be 비동사 뒤에 뭐가 있어? 전명구가 나와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어디 어디에 있는 이렇게 원합니다. 뭘 있기를 서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3번 갑니다. 자, 그 일꾼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와 있죠? 사무실에 있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뭘 있는 것을 여기에 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장소 히어나 대어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가 나오면 있다야 좋아합니다. 뭘 있는 것을 여기에 4번 갑니다. 그 소년 내 옆에 있는 좋아합니다. 있는 것을 나와 함께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고등학교 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예문을 통하여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요. 혹시 질문 있나요? 예, 해보세요. 예, 우리 박창근 학생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요? 모든 학생들은 다 똑같나 봐요. 여자든 남자든 유전자가 좋아서 피부가 좋습니다. 자,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합니다. 뭘 덧절이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은 이 갈등이 나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대시 나왔어. 그럼 이게 병렬이야. 가정을 합니다. 뭘 또 요걸 가정합니다. 이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합니다. 두 번째 뭘? 여러분 이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왔어. 그럼 있다라고 해석한다니까. 됐죠? 있는 것은 원스요. 이 원스는 주어의 소유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안한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좋다. 근데 병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합니다.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편안한 지역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이때 전명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being이 나왔잖아, being. 여러분, being이나 to, be의 기본적인 해석이 뭐라고? 뭐뭇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 being은요, 뭐뭇이 되는 이거보다 정확한 해석은 뭐뭇인 것은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생임에도, 좋은 학생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덤바는 재정적으로 be able to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그 다음에 and. and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동사랑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덤버로 연결, 덤바로 연결이네요. 덤바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as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as 뒤에 명사가 나오면 뜻이 딱 하나야. 뭐뭐로서 딱 하나야.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사로서. 여러분 단어 모를까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PT 봉선생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attend는 여러분 참석하다 이런 뜻인데 attend to, 이때 to가 붙으면 여러분 의미가 변합니다.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으로서 pay attention to와 같은 뜻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it is smart요. in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진주어 가주어 형태입니다. 근데 이선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er은 더입니다. 더 영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to be 뭐뭇이 되는 이런 뜻이죠. open minded 그러면 여러분 열린 마음의 이런 뜻이에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낫다. 자, 두 개를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you나 그 다음에 of you는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돼요. 늙은이가 네가 open minded를 갖는 것이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명사, 어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여러분 이 ly가 있잖아요. ly 이렇게 ly로 끝나는 것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우야. 매우. 이때 나온 ly는 무조건 매우다니까. 매우 더 낫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영리하다. 그리고 매우 더 낫다. 됐나요? 네가 오픈 마인드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고 엔드 뒤에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동사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 병렬, 병렬 해석이 어려운데 병렬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해보 신념을 갖는 것은 이걸로 병렬이죠. 오픈 마인드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고 신념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이렇게 that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 한다라는 이게 바로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뭐뭐 한다라는. 다시요. 갖는 것은 신념을 뭐? 자, 결론이 신뢰할 수 있는
자, 한 그룹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이게 주어네. 그러죠. 더 낫다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than, 뭐뭐보다 이런 뜻이죠. whatever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whatever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가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뭐요? to be나 being에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to be나 being 뒤에 전치사 플러스 전명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석은 있다. 나머지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시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